강영수 원더 로스트레이. 아 높이 서신 것. 우익수 방문 이동합니다. 우익수 선 쪽으로 이동. 아깝습니다. 볼 때를 비껴 파울이 됐군요. 사구. 아 잘 맞았습니다. 중견수 뒤로 이동합니다. 완전히 빠질 듯 빠졌습니다. 김동수가 득점을 아주 위험합니다. 미국 팀 내야가 완전히 흔들립니다. 5대 3. 5대 3 한 점 만에. 자, 14번 그리핀 미국 팀에 선공되겠습니다. 미국 팀에는 8명이나 메이저리그의 1위로 드래프트 지명된 선수들이 포함되어 있는 최강팀이죠. 네, 지금 타석에 들어온 그리핀 선수도 네. 시카고 컵스 팀의 1위로 지명된 선수인데요. 네. 그리핀 선수는 스위치 히트합니다. 네, 양쪽 다 칠 수 있는 선수죠. 지금 타석에 그리핀 선수는 세계선수권대회 3할 8푼 1리의 타율입니다. 아, 중견수 방면 왼쪽으로 이동. 중견수 백재우 처리했습니다. 파이오 2번 타자 좌익수입니다. 세계선수권대회 홈런이 하나 타점 7개 초고친 것 2루수 딱 약간 짓습니다. 1루 아웃 김경기에게. 미국팀의 유례초 성공입니다. 다석은 벤츄라 3번 타자 벤츄라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1위로 지명된 선수. 호. 네, 지금 몸쪽의 커브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아직도 박동희 선수가 정상적인 네. 네, 그런 투구 폼에서 공을 던지는 것은 아닙니다. 2구 직구 호 듣지 않았습니다. 투볼 로스트라이크 2-4 주자 없이 미국 팀의 1회차 성공. 타석의 벤츄라 선수는 지금 오클라호마 주립대학 학생입니다. 네,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네. 1위로 지명된 선수죠. 역대급 미국 대표팀 중에서 이렇게 8명씩이나 메이저리그의 그 1위로 지목된 선수가 있기는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 지금 연습해서 볼인데요. 네. 역대 미국 대표팀 가운데서는 가장 강한 팀으로 지금 알려져 있죠. 네. 그동안에 그 많은 그 미국 대표팀이 한국에도 왔고 세계야구 선수권대회에서도 선을 보였습니다만은 네. 이번에 구성된 미국 대표팀이 사상 최강의 팀이라는 것은 뭐 그렇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7월 달에 미국에서 있었던 한미 야구 선수권대회에서도 우리가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고요. 네, 올해 들어와 가지고 사실은 6전 전패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역시 그 벤츄라 선수가 박동희 선수의 공을 많이 잃고 있었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네, 쉽게 방망이가 안 나가면서 뭔가 컨디션이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스트라이크보다는 볼이 많다는 것을 알고서 기다리는 그런 타격을 했던 것이 네. 네, 결과적으로는 4번 타자한테 찬스를 연결시켜주는 마티네스 선수가 나왔습니다. 역시 왼쪽 타석인데요. 이 선수는 시애틀 메리너스 팀에서 1위로 지명된 선수죠. 네. 박동희 선수가 지난 87년 12월 대만컵 야구에서는 150km에 가까운 그런 큰 속구를 달아가면서 참 좋은 경기 펼쳐졌는데 2루수 최혜명 2루수가 처리했습니다. 미국팀 1회 초 공격 득점 없이 끝났습니다. 자, 1번 타자 중견수 백재우, 2번 타자 우익수 이석재, 3번 타자 지명대타 강기웅, 4번 타자 좌익수 노찬엽. 오늘 미국팀의 선발 투수 맥도널드는 키가 2m 1cm입니다. 네, 그렇죠. 참가팀 투수 중에서 제일 그 큰 투수인데 2m가 넘는 투수를 본 적이 있습니까? 네, 지금 백재호 선수의 그 파울성의 타구가 전부 더 3루 벤치 쪽으로, 3루 스탠드 쪽으로 오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것은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아, 허치고마는 백재호 스트라이크아웃. 결국 빠른 공에 허치고마입니다. 다섯의 이석재. 이석재 잘 맞았습니다. 우익수 방면 중견수 처리했습니다. 자, 2-4 주자 없이 강기용 지명타자. 강기용 선수 중심 타선입니다. 한국 화장품 소속입니다. 스트라이크. 아, 지금 변화구 하나 들어왔죠? 네. 아무래도 네. 또 장신의 선수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 꽂기 때문에 네. 타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그 감각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렵죠. 네. 아웃 공 3개.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금 높은 편이에요. 네. 이기는 팀이 100조에서 1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다소 전력이 떨어지는 일본과 준결승에서
4강전을 치를 그런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예, 두 팀이 백조에서 가장 강하다고 허드렛도 1위로 올라가느냐 2위로 올라가느냐는 것은 네. 4강에서 대만과 경기를 하느냐 안 하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네. 무사주자 1루 다스게 구드윈 원더로스터 2구 아 안타 1호 안타가 나왔습니다. 우중간 안타 1루 주자 3루 타자전 1루에 맞봅니다. 2회 초 미국팀의 좋은 기회 무사주자 1, 3루 여기서 볼카운트가 원스트라이크 쓰리볼이기 때문에 네. 1루 주자가 2루에 갈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아 1루 주자 약 3m가량 앞섭니다. 투카 대던 것이 박동희 3루 주자만 태그 투수 아웃 포수 김동수가 태그 아웃 주자 1루와 2루 지금 이 얼떨결에 스프레이그 선수가 투카타 된 것이 번트처럼 돼버리고 말았어요. 네. 네. 박동희 선수 살려줬어요. 네. 지금 타석은 8번 타자 유격수 실베스트리. 1루 땅볼 2루에요. 5사. 아! 아주 공이 중간에서 카트 당했는데요. 아 이거는 심판에 아니네요. 맞았습니까? 아닙니다. 주자에 맞았어요. 주자에 맞았습니까? 네. 네. 주자 말루 1사 주자 말루. 커브 2루수 1루에 아웃 3루자 득점 1대0 1대0 먼저 한 점을 얻고 있는 미국 네 잠실 야구장입니다. 지금 한국팀의 2회 말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1대0 지고 있는 한국 2회 말 선두 노찬엽 선수 유격수 배땅볼 아웃 1사 주잡시 최혜명 제1구 스트라이크 최혜명 타자가 남았습니다. 투 스트라이크 2볼 맥도널드 투수 5구 잘 맞았습니다. 중견수 뒤로 이동합니다. 중견수 중견을 넘느냐 아 처리했습니다. 중견수 잘 잡았군요. 굿윈 선수입니다. 2사 주자는 없습니다. 6번 타자 1루수 김경기 고려대학교 소속 초구 친 것 이번에 완전히 빠질 듯 빠졌습니다. 2루타는 무난합니다. 김경기 3루는 뛰지 못합니다. 김경기 역시 김경기 아주 재치 있게 초구를 아주 멋지게 돌렸습니다. 네, 잘 쳐요. 네. 강영수 원더 로스트라이 2할 8푼 6리의 타율입니다. 주자 2루 2사 아 높이 서슴 것 우익수 방문 이동합니다. 우익수 선쪽으로 이동 아깝습니다. 아 볼대를 비껴 파울이 됐군요. 네 아깝습니다. 최명 선수부터 전부 그 한국 타자들 그 방매 중심에 걸리기 시작하니까 네. 맥도날드 선수가 공 던지는 그 감각에서 지금 차이가 온다고 볼 수가 있죠. 네, 맥도날드 원쓰리 볼입니다. 출루볼. 네, 이렇게 되니까 맥도날드 선수가 역력하게 흔들리는 그런 기미가 보이면서 출루볼을 허용합니다. 8번 타자 유격수 황대현 투스트라 원볼 황대현 4구 1루 베이스타치 아웃 아깝습니다. 그래서 득점 없이 한국팀 2회 말 공격 끝냈습니다. 자 1대0 한 점 앞서고 있는 미국팀의 3회 초 공격이 시작되겠습니다. 파이어 2, 3, 6, 9 맞습니다. 2루수 아웃 2루수 최혜명 선수입니다. 제 3번 타자 3루수 벤츄라 첫 타석에 출루볼 초구 중전 안타 오늘 저녁 6시 30분에 남자 배구 한국과 브라질의 경기를 중계방송해드리겠습니다. 이 선수는 시애틀 마리너스의 지금 1번으로 지목된 선수죠. 출루볼 1사 주자는 1루와 2루 원스트라이크 노볼 첫 번째 타석 2회 초 출루볼 우중간에 안타 두 점 들어오겠는데요. 2루 주자 득점 1루 주자도 득점합니다. 1루 주자 득점 3대 0 우중간 완전히 빠지는 2루타 타자 주자 2루 3대 0 앞서는 미국입니다. 한국의 3회 말 공격이 시작되겠습니다. 투 스트라이크 투 볼 김동수 걸리네요. 결국 저건 커트 한번 했으면은 다음에 네. 준비가 돼야 되는데 마큐슈 감독이나 코치 빙엠 씨나 포크 씨가요. 네. 이 컴퓨터를 상당히 좋아하는 감독입니다. 아, 네. 마지막 최종 선발도 컴퓨터에 의존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유격수 땅볼입니다. 유격수 1루 아웃.
지금 한국 팀은 안타 하나를 빼앗고 있습니다. 3대 0 지고 있는 한국. 스트라가웃 뛰어나고 그 치지 못하는 이석재. 3대 0 미국이 앞서고 있습니다. 4회 종격입니다. 1사 주자 없습니다. 투수 박동희 플루볼 첫 번째 두 번째 모두 2루수 앞에 땅볼 아웃 당했던 파이오 세 번째 타석 원스트라이크 투볼. 아 왼쪽 잘 맞았습니다. 안타. 완전히 왼쪽에 포울대 밑에까지 갔습니다. 1루 주자 홈으로 뜹니다. 다시 득점 4대 0. 박동희 투수 어쩔 수 없겠습니다. 네? 네, 이제 뭐 바꿔야 네, 돼요. 바꿀 수밖에 없겠죠. 네. 이광우 선수가 나왔죠? 네, 이광우 선수입니다. 원광대학교에 네. 재학 중인 이광우 선수죠. 네. 자, 미국 팀의 공격 계속되겠습니다. 바뀐 투수 이광우, 다석이는 벤츄라. 오늘 두 번 나와서 출루볼 안타 하나. 1루수 잡아 김경기 직접 베스타치 아웃. 2루 주자 3루입니다. 투수 원광대학의 이광우 3구 투수 옆으로 2루수 1루에 아웃. 2루수 앞에 땅볼 아웃 당하는 마티네스. 잘 누는 3루였습니다. 이광우 선수가 나와서 잘 막았습니다. 네 그렇죠. 네. 미국 팀은 예상 외로 가장 조직적인 그런 연습을 네. 하더군요. 네. 한국 팀의 4회 말 공격 선두 3번 타자 강기웅 나왔습니다. 초구 친 것이 우중간에 쭉 빠질 듯 우중간 빠졌습니다. 강기웅 초구 친 것이 우중간 완전히 빠져서 3루도 바라봅니다. 그러나 3루 뛰지 않습니다. 3루는 위험하죠. 잘 멈췄습니다. 강기웅 프로행을 마다하고 농협에 눌러있던 노찬엽 대표팀 부동의 4번 타자 다시 우중간 쭉쭉 뻗습니다. 그러나 우익수가 처리했습니다. 3루 뛰지 못합니다. 자 오늘 2루에 완벽한 수비를 보여줬던 최혜명 5번 타자 오늘 안타 없이 두 번째 타석입니다. 주자 2루 1사 초구 툭 가다 됐습니다. 1루 아 1루도 툭 걷어낸 공 베스타치 아웃. 주자 3루 강기웅 3루까지 나갔습니다. 득점 위치에 지금 강기웅 3루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 잘 맞은 타 2루수 아, 한번 했습니다. 득점 안타냐 안타로 기억됩니다. 한 점 만에 4대 1. 아 잘 맞았어요. 또 강용수 선수가 대표 선수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요. 네. 역시 그 외국 팀 그 투수들한테 너무 네. 노출이 됐다는 약점도 있어요. 투 원 주자 1루 또 커브 아웃. 잘로 1루 한 점 만에 4대 1이 됐습니다. 네 잠실 야구장입니다. 지금 미국 팀이 4대 1로 승점을 앞선 가운데 5회 초 공격 시작됐습니다. 1사 주자 피 6번 타자 굿윈 친 것이 중견수 정면 잡았습니다. 또 복병이 있습니까? 어떤 팀입니까? 어느 팀이든지 푸에드리코가 제일 겁나요. 네. 아 스트라가웃 잡아내는 이광우. 아 멋진 삼진이군요. 네 하여튼 기분 좋습니다. 5회 처음으로 미국 팀을 3자범 때 시켰는데 4대 1 승점 재고 있는 한국 팀의 요 5회 말 공격입니다. 선두는 8번 타자 유격수 홍대현 나왔습니다. 스트라가웃 정확한 스트라이크입니다. 투수 맥도널드 1사 주자 없이 김동수 9번 타자 아 몸쪽 통했습니다. 아 뒤로 빠졌습니다. 아 행운의 안타인데요. 어처럼 안타도 보겠네요. 전 뭐 1루든 3루든 베이스에 맞게 되면은 각오 방향하고 관계없이 이것은 네. 페어볼이 되기 때문에 뭐 행운으로 봐야죠. 네. 상무 소속의 백재호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 47타수 15안타 홈런 하나 타점 5개 3할 1푼 9리의 타율입니다. 4구 아 잘 맞았습니다. 중견수 뒤로 이동합니다. 완전히 빠질 듯 빠졌습니다. 근데 김동수가 득점을 위험합니다. 테가웃 아깝습니다. 김동수가 2루에서 왜 멈칫멈칫 공만 쳐다봤을까요? 이건 전적으로 주자 책임이에요. 네. 타구 자체가 자기 자신이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네. 그런 타구이기 때문에 이건 자기 자신이 판단을 했어야 되는 것이고 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마지막에 슬라이딩을 하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건 1차적으로 주자의 책임이에요. 네. 아깝습니다. 최훈재 오늘 첫 번째 타석입니다. 2루수 땅볼입니다. 1루 아웃. 득점 없이 한국팀 5회 말 공격 끝냈습니다. 4-1 미국이 앞서고 있습니다. 김동수 선수 지금 바뀌었죠. 포수가 김태용 네. 포수로 바뀌었는데 아마 그 베이스 러닝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어주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김동수 선수도 최선을 다한 거예요. 네. 2-3 다석은 실베스트리. 1루수 파울 플라이 김경기 처리했습니다. 1사 주자는 없습니다. 9번 타자 포수 서바이스 3루수 땅볼입니다. 4-0으로 뒤진 경기에 나왔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경기가 아니라는 쪽에서의 네 중견수 정면입니다. 처리했습니다. 심리적으로 편안한 상태에서 등판했다는 점과 그렇죠. 박동희 선수는 올해 들어와서 6전 6패를 당한 미국 팀과의 경기에서 이겨야 된다는 부담을 갖고 나왔기 때문에 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7회 초 미국의 공격 4-1로 미국이 앞서고 있습니다. 불굴의 정신을 갖고 그렇군요. 있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인간 승리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두 명의 선수가 끼어 있어서 특별히 어린이들에게 그 우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1루 아웃시킵니다. 유격수 앞에 땅볼 아웃당하는 산두 타자 7회 초 파이오 선수입니다. 그 어떻게 보면 상대하기가 까다롭다고나 할까요? 끈질기죠. 네. 투 스트라이크 투 볼 5구. 아, 잘 맞았는데요. 잘 맞았습니다. 우이소 뒤로 유도합니다. 우이소 뒤로 넘기느냐. 아, 홈런 아니에요. 홈런은 아닙니다. 네. 담장 맞고 들어왔습니다. 담장 위에 그 난간 쇠난간을 맞고 들어왔습니다. 지금 타자 벤츄라 선수로서는 좀 불운한 그런 기회였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선수들은 쓰리볼에도 좋으면 나가요. 방망이가 그렇죠. 원투 사구. 아, 나갑니다. 우익수 완전히 빠지느냐. 우익수가 처리했습니다. 잡았어요. 아, 잡았군요. 아, 우익수 최훈재 정말 좋은 경기입니다. 좋은 플레이입니다. 잡지 못했으면 원바운드에 펜스 상단에 맞는 거죠. 네. 이광우 선수는 지금 2루에 나가 있는 벤츄라에게 4회 초부터 나와서 처음으로 안타를 허용했습니다. 2사 주자 1루 우두 1루 빠졌습니다. 페어가 됐습니다. 또 한 점 줄 것 같습니다. 2루 주자 득점 5-1 네. 아깝습니다. 이것은 이광우 투수가 잘못된 생각이에요. 네. 지금도 1루가 비어있고 지금 투볼 아니겠어요? 네. 네, 너무 빨라요. 우익수 우드가 빠지고 마스 선수가 우익수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안정권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다섯 김경기입니다. 투쓰리 볼 빠졌습니다. 몸쪽을 피하다 보니까 저렇게 출루볼을 내주는군요. 그렇죠. 네. 네, 너무 의식한 거죠. 김경기 네. 선수를 김경기가 빠지고 대주자 나갑니다. 권택재 선수죠. 그렇군요. 무사주자 1루 강영수 투스트라이 노벌. 아깝습니다. 아, 아쉽네요. 아, 확실히 아웃코스에 완전히 빠지는 공인데요. 자, 원앤원 다섯의 황대현 제3구 주자 띕니다. 2루에 공감대 태그 세입됐습니다. 절묘한 슬라이딩이에요. 주자가 손이, 빨랐습니다. 손이 먼저 들어갔어요. 네. 투웬투째 5구 사치고 맙니다. 스트라가웃 벤하우에 당하죠. 네, 아깝습니다. 김태형은 21타수 8안타 이태리 세계 선수권 대회 타율입니다. 원스트라이 노벌지 2구 내야 땅볼 3루수 잡았습니다. 1루 아웃 됐습니다. 3아웃 잘루 2루였습니다. 득점하지 못하는 한국. 자, 미국 팀의 9회 초 공격 시작됩니다. 미국은 역시 그 선수층이 두텁다 보니까 네. 대회 때마다 대표팀이 구성이 바뀌면서 말이죠. 그렇죠. 여러 선수들이 선을 보이면서 그 가운데서 출연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우리 대표팀 선수보다는 노출도가 심하지 않다는 그렇겠군요. 네. 벤츄라 나왔습니다. 박동희 선수한테 중견수 앞에 안타 이광우 선수한테 우익수 빠지는 2루타 얻었습니다. 중견수 높은 공 기다립니다. 중견수 백재우 처리했습니다. 2사 주자는 없습니다. 박동희 선수는 넉점을 내주고 4회 초에 이광우에게 마운드를 넘겼습니다. 높이 솟았습니다. 중견수 앞으로 나옵니다. 중견수
우익수가 처리했습니다. 우익수 높은 공 아웃당하는 마티네스 4번 타자 9회 초 미국팀 3자 범퇴. 자, 한국팀의 9회 말 공격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한국팀의 9회 말 공격 선두 4번 타자 좌익수 노찬엽 안타 없이 네 번째 타석 뒤로 공이 빠졌습니다. 초구포. 자, 오늘 경기보다는 다음 경기를 위해서 노찬혁 선수가 안타나 쳐줬으면 싶어요. 네. 이번엔 원지 3구 빛나진 타구 2루수. 아, 놓쳤습니다. 아, 행운인데요. 안타냐 에라냐. 에라로 기록됩니다. 그리핀 2루수. 글러브에서 공을 빼질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야중에 그걸 놓치고 말았는데요. 네. 네. 오늘 타격이 안 돼서 그러나요? 타격이 안 되니까 수비에도 부담을 네. 갖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요. 자, 노차자 밀로. 바운드 볼. 다섯의 최혜명. 원벌로 스트라이크입니다. 네, 지금 이 맥도널 선수가 지금 노찬엽 선수에게 1구를 넣는 것도 저렇게 옆으로 빠졌었는데요. 지금 또 초구가 또 저렇게 낮게 들어오네요. 네. 질칫대도 됐고 네. 또 하나는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앞서다 보면은 네. 네, 간혹 저러한 피칭이 나옵니다. 네, 맥도널드 선수도 참을 줄 알아야 합니다. 원볼 로스트라이 최혜명 2구 허쳤습니다. 오늘 3타수 무안타 최혜명 투수 빠졌습니다. 굴절됐습니다. 2루 잡아주 1루 아웃 시킵니다. 타자 주자 1루 아웃 되는 사이 노찬엽 2루까지 나갔습니다. 이 넉점 차가 너무 멀다는 생각을 버리고 소신껏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럼요. 네. 2구 한 점 한 점 차근차근히 할 때 네. 저 주자가 왜 이제서 3루로 갈까요? 노찬엽 선수가요. 네, 지금은 저 뱃에 맞고 뒤로 흘렀다 이런 얘기인가요? 지금 네. 동작 자체가 네. 수비 방해라는 얘기예요. 네. 지금 권택재 선수가 수비 방해를 일으켰기 때문에 2루 주자 노찬엽 선수가 2루 갈 수 없다. 뭐 그런 어필을 미국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사심을 모으네요. 사심을 모읍니다. 다시 나오죠? 지금 원바운드 공이에요. 그러면 미트에 배시 맞았다는 얘기인가요? 아, 아니죠. 네. 아니에요. 지금은 뭐 아무 상황도 아니에요. 네. 아무 상황도 아니죠. 네. 근데 노찬엽 3루까지 진루했습니다. 자, 권택재 지금 수비 방해가 어필이 들어왔습니다만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앤드원 주자 3루 1사입니다. 아, 좌절했습니다. 그렇죠. 안타입니다. 노찬엽 득점 5-2 좌중간 안타입니다. 한 점만 위하는 한국팀 권택재의 좌중간 득점타 적시타. 아, 9회 말에서 한 점만 위하는 한국팀 5-2가 되었습니다. 주자는 1사의 1루. 우위기를 맞이한 미국팀 감독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한 점을 내줬어요. 뭘 들고 나왔죠? 네, 아마 기록 기록이에요. 네. 강영수 타자에 대한 그 분석 기록입니다. 네. 네, 몸쪽 변화구보다는 바깥쪽 변화구에 강영수 선수는 조심해야 돼요. 네. 마지막 승부공은 그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국 화장품 소속의 강영수 1사주자 1루 5-2입니다. 아, 바깥 저공이죠? 네. 네. 아까보다 계속 자궁에 속았지 않았습니까? 맥도널드 선수의 필사의 투구 타석의 강영수 2&2 5-2 석점차 한국팀의 9회 말 공격 높이에 쏟았습니다. 우익수 방면 2루수가 뒤로 이동합니다. 2루수 우익수 처리했습니다. 약간 당황해하는 모습도 보이는군요. 2루수 우익수가 서로서로 주춤주춤하다가 우익수가 처리했는데요. 자, 송구홍 선수로 네. 바뀌었습니다. 송구홍 대타자가 나왔습니다. 네. 주자 1루에 권택재 나가 있습니다. 보크예요 지금. 네. 피차 보크예요. 아, 3루 심판이 네, 보크예요. 네. 지적을 했습니다. 피차 보크입니다. 이재철 씨죠? 네. 3루의 이재철 심판이 보크 선언 네, 이재철 씨가 보크예요. 네. 맥도날드 선수가 한미 선수권 대회에서도 우리 팀과의 경기에서 보크를 하나 범했거든요. 아, 네, 그렇습니까? 네. 네, 이재철 심판이 정확하게 3루 쪽에서 봤습니다. 성공 대타자 2-3 홀카운트 투자 2루. 허브 친 것. 아, 안타가 됩니다. 아, 홈으로 파고듭니다. 홈에 높았습니다. 빠졌습니다. 홈인 다자입니다. 2루. 미국팀 내야가 완전히 흔들립니다. 5-3 한 점 만에 5-3입니다.
네, 얘가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또 이렇게 속수무책. 조금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봤어요. 왜냐면 5대2에서 투아웃에 구해 말에 마지막에 무리하게 홈까지 들어올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네. 자꾸 주자를 모아둔 상태로 봐야 되는데. 네. 에, 잘못된 것이 오히려 또 전화위 복이 돼서 한 점 웃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베이스 러닝에 우리나라 네. 대표 선수들이 좀 신경을 써야겠네요. 김태형 친것이 중견수 정면입니다. 중견수가 처리했습니다. 결국 5대3으로 미국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아, 참 미국 팀 어려운 승리예요. 마지막에 네. 아슬아슬했죠. 9회 두 점을 네. 쫓아갔다는 것은 다음 경기에서 네. 우리 팀이 자신을 가질 수 있는 네. 그런 두 점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